옆자리에서 복음을 여러분께 증거하고 이방 나라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가 그것은 좀 짧게 얘기하고 제가 왜 복음을 증거하러 그 먼 나라에 혼자서 가게 됐는가 그것을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집사 시절에 제 동료들이 하는 소리가 집사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집사 분위기가 아니라고 그러고 또 전도사가 되었을 때 전도사 분위기가 아니라고 그러고 또 선교사가 되었을 때 선교사 분위기가 아니라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은 제 모습이 어떻든 간에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양복과 넥타이를 매시고 다니신 게 아니고 두루마리 같은 핫바지 같은 옷을 입고 샌들 하나 신고 다니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오늘날 21세기에 필요한 옷만 입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 우리의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가족이 가족이라고 지금 저희들은 쏟고 있는데요. 사실 엄연히 따지면은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데려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가족이나 친척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어서 지옥으로 가게 되면은 또 우리가 또 천국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 모인 분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다 천국에서 한 가족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연히 따지면 우리는 우리 육신의 가족보다도 여러분과 우리가 더 돈독한 사랑을 나누고 가까워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케냐에 가게 된 동기는 목사님 이제 케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메인 선교지는 탄자니아였습니다. 케냐에서 바로 밑에 킬만자로 그 산을 가운데 두고 서로 이제 접해 있는 나라가 탄자니아입니다. 케냐에 갈 때는 제가 91년도에 직장에서 50세 은퇴하고 제가 이제 중국으로 가려고 하였는데 중국에 같이 가기로 한 목사님이 갑자기 문이 닫혔으니까는 못 가게 됐다고 비행기표를 막 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전화가 와서 그 목사님은 저 러시아로 가게 되시고 저는 어디로 갈까 생각하다가 제 동기 그 신학생이 선교사로 아프리카 케냐에 가 계시길래 제가 연락을 해봤더니 오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잠깐 방문하러 갔었습니다. 한 달 비자를 받고 갔는데 저는 그곳에 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가 과연 이곳에 부름을 받았는가 그때까지도 몰랐고 이제 여기저기서 와서 간증을 해달라고 그러고 현지인 교회에 가서 특송도 부르고 이제 그러면서 한 달이 이제 만기가 돼서 돌아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제가 혼자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정말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을까 이렇게 의문을 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미국으로 이민 올 때 벌써 너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신 게 아니고 그렇게 하여튼 제가 깨달음을 주시도록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확실히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구나. 그리고 돌아와서 큰아들하고 약속한 것 있기 때문에 손자를 돌봐주기로 하였습니다. 선교를 돌봐주면서 제가 어느 이제 해쪽계에 가주 말씀교회 전도사로 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선교지로 가겠다고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반대해서 제가 못 가고 이제 그곳에서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나오는데 그 교회 앞에 흑인 어린아이가 딱 이렇게 앉아있는데 제가 가다가 뒤를 돌아보면서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호주머니 속에서 이렇게 뒤적뒤적하니까는 빵이 나와서 빵을 하나 줬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다시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또다시 왼쪽 주머니에 또 떡이 있어서 그것을 또 꺼내서 또 두 번째 그 아이에게 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꿈이 하도 풀리질 않아서 고민하고 그리고 이제 몇 년이 흘렀습니다. 몇 년 사이에 저는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마지막으로 기업교 상담학 공부를 하고 다 끝마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케냐에서 같이 한 달 동안 기거했던 그 젊은 선교사님이 저에게 편지를 왔어요. 자기네가 탄자니아로 가 있으니까는 그곳으로 와서 같이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고서 저는 이제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 몇 년 전에 꾼 꿈이 탁 생각이 나는 거야. 흑인에게 준 떡. 아, 복음의 떡이로구나 이게. 내가 주머니에서 꺼내서 이렇게 준 거 보니까 두 번을 줬으니까 케냐에 한 번 갔을 때는 이거 또 두 번째 탄자니아로 가면 이거 두 번째 떡이로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거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이 뜻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또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이제 그러고 있는데 또 어느 이제 집사님이 저에게 기도하다가 제 생각이 났는데 어느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오라고 그러면 빨리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셔야지 제가 남의 얘기 듣고 어떻게 갑니까? 저 싫습니다.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세요. 이제 그랬고 있었는데 손주를 안고서는 뉴스를 아침에 보는데 그때 당시에 L에서 흑인이 한국 아이를 아파트 어디가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가 13년을 키웠다는 그 뉴스가 이제 보여지더라고요. 그 어린아이도 보여주고 그 흑인도 보여주고 할 때 제가 제 마음에 막 눈물이 나면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 저렇게 한국 사람이 흑인 아이를 키운 게 아니고 흑인도 저렇게 한국 사람을 데려다가 저렇게 키웠구나. 저 사람도 잘 사는 사람이 아닌데 그러고 있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에서 이거 딱 들리기를 네가 저 사람처럼 너도 도와줄 수 있지 않냐. 네가 그토록 원하는 그 선교지를 외치는 선교지를 네가 저렇게 도와줄 수 있지 않냐. 이런 음성이 제가 들렸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제가 어렸을 때 흑인 병사에게서 시리아에서 박스 한 박스를 얻어먹을 기억이 딱 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제가 6.25 때 그 너무 배가 고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배가 너무 고파서 빨래를 하다가 뚝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정말 제가 너무 배가 고파요 그러고 말았어요. 그런데 뚝 위에 그 트럭이 확 지나가면서 군인 트럭이 지나가면서 그 백인 병사가 시레이션 박스를 나를 향해서 탁 던져주는 거야. 근데 제 옆에 다른 아이도 떨어져 있었지만은 그 사람이 제 눈과 마주치면서 그 박스를 탁 던져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걸 가져가서 이제 감춰놓고 며칠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또 하루는 이제 제가 나무를 하러 부대 근처에 가는데 그때는 군인들이 이제 석탄을 떼고 나무 찌꺼기 다 탄 거를 내다 버리면은 쓰레기통에 그걸 또 이제 제가 주워다가 화로불에다가 피우면 이게 또 탑니다. 그래서 밥을 해 먹을 수 있는데 그걸 주우러 가는데 또 저는 기도 안 했어요. 그때는 흑인 병사가 트럭 타고 딱 지나가다가 저를 보더니 그냥 그쪽 시리에이션 박스를 탁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받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래서 내가 이제는 확실하다. 확실히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는구나. 그래가지고서는 제가 이제 가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편지가 이제 오고 가고 하는데 그때 제가 가장 걸림돌이 뭐였냐면 손자를 키우고 손녀딸을 키우는데 손녀딸이 3살이었습니다. 저는 아들 셋을 키우고 손자를 키웠기 때문에 그 딸이 제 딸 같았어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그 아이를 놓고 가기가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너무 베이비시터에 맡기는 것도 너무 정말 속상하고 며느리도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하고 막 아들은 막 기분 나빠하고 한참 자기네가 중요한 시기 애를 안 키워주고 아프리카 간다니까 기가 막혀 하고 그러는데 제가 미적미적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으시고 그 아이 생명을 데려가시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데려가시냐면 어린아이가 호일 종이 그거를 가지고 놀다가 이 입에 놓고서 씹다가 여기 목에 딱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숨이 너무 막 가는데요. 제가 너무 급해가지고 애를 그냥 저기 수도관에 가서 여기다가 무조건 이 물을 퍽 넣었어요. 씻겨 내려가라고. 애가 죽든 말든. 그럼 애가 막 숨이 넘어가도 막 헐렁헐렁
그러면서 내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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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살려달라고 막 이러면서 해서 겨우 내려갔는지 내가 칵칵거리는 거 없어지고 이제 살아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는 저는 그때 하나님이 이러신다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지났는데 얼마 있다가 제가 또 미적거리고 못 가고 있으니까 또 그 아이를 생명을 데려가시는데 멀쩡하게 노는 애가 뭐 무슨 아픈 것도 아니고 기어다니면서 놀던 애가 갑자기 버벌버벌 떠는 거예요. 보니까 얼굴이 창백해지는데 몸을 만져보니까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막 기도를 하면서 목사님 사모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좀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사모님도 오시고 저도 그 애 붙들고 울면서 기도해가지고 그 아이가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주님 가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토록 사랑스러운 손녀딸을 두고서 제가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탄자니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탄자니아에 제가 가서 교회 후원도 뭐 제대로 받지도 않고 뭐 이 교회에서 한 200불 저기에서 한 200불 싱글맘이 100불 500불 주는 걸로 제가 가서 교단 파송 받은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파송 받은 것도 아니고 케냐 갈 때 뭐 교회에서 잠깐 뭐 파송해주고 뭐 안수는 줬지만 그것도 뭐 그것으로 끝난 것이니까 하여튼 저는 외롭고 고독하게 선교지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1년 동안은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가라고 해서 갔지만은 목표가 없었어요. 저는 무슨 뭐 이때까지 살아온 70년 역사가 저는 목표가 없었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 왜? 목표가 있기 전에 일이 항상 터지니까 그거 수습하다 보면은 또 다른 일이 터지고 그리고 목표가 없죠. 그리고 아프리카를 또 목표 없이 갔으니까 목표 없이 그렇게 언어를 배우고 기후 적응하고 1년을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어느 선교사, 스위스 선교사가 방문하러 왔다가 자기네가 이제 만들었다고 땅콩을 이렇게 한 보따리 싸갖고 왔더라고요.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너무 기가 막히게 맛있어서 이거 어떻게 났냐 했더니 자기네가 자기가 만들었대요. 자기네가 만들었다고 해서 그럼 나 좀 이거 아르켜달라고. 왜냐 이거를 좀 만들어서 선교사들한테 나눠주고 싶다. 그러니까는 자기네 집에서 이제 와가지고 가르쳐주는데 그 사람이 선수인데 그 온도가 맞질 않아가지고 자기도 깨스불로 하는 거는 못하겠다고 그냥 실패를 하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안주 같은 거죠. 근데 그 나라에는 중국 공산국가였기 때문에 10년 동안 공산국가였다가 10년 후에 아니죠. 공산국가였다가 안 된 게 이제 1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체제가 공산국가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다 김일성처럼 누런 그런 군복 같은 거 있고 그 다음에 김일성이가 지어준 건물도 있고 중공군 사람들이 와서 지어준 건물도 있고 가끔 가다 로컬시장에 가면 이북 사람들이 뭐 안녕하시오 뭐 아바이 동 뭐 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안부를 전하고 이제 그런 나라인데 거기는 열 가구마다 반장이 있어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정부의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중국에서 땅콩을 이제 심어줬어요. 왜냐하면은 모래 땅이니까. 여기 캘리포니아하고 똑같아요. 그 제가 있었던 그 탄자니아 내륙의 도도마라는 곳은 내륙 지방이기 때문에 아주 모래 땅이었습니다. 항상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매일 윙윙윙윙 소리 밤에 들려서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런 땅이었는데 그게 너무 싼 거예요. 그 땅콩이. 너무 싸고 그런데 그 현지인들은 그것도 비싸서 못 사먹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사탕 수수밭을 해가지고 사탕을 만드는데 그 설탕이요. 여기서는 최고로 비싼 그런 설탕이에요. 너무 몸에 좋은 설탕. 누리끼리 한 게 너무 맛있어요. 그걸 딱 이제 입혀놓으면요.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하루 종일 연구를 하고 실패하면 또 하고 실패하면 또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그 온도에 적당히 맞춰서 성공을 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비닐봉투를 사다가 땅콩을 35개를 집어넣고 이제 더 많이 집어넣고 먹으면 소화가 안 되니까 그렇게 집어넣고서는 이제 집집마다 이제 다녀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는
1년 동안 언어 공부를 했어도 딸리고, 언어가 딸리고, 이제 영어 잘하는 그 현지인을 고용하고, 그 현지인 보고, 네가 볼 때 전도를 잘 하고, 잘하고, 성령이 충만한 아이들을 좀 뽑아서 몇 명만 데려와 봐라. 그래서 전도를 시키자 했더니,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명이 이제 전도를 주주면 걔네들이 나한테서 땅콩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영접했으면 예수님 영접 기도를 시키고 죄사함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명단을 적고 가지고 와라. 그래서 명단을 저에게 제출하고 이제 토요일 날에는 이제 저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같이 나갔는데 걔네들은 이제 동네 병원에 가서 이제 전도하고 저하고 나갈 때는 이제 로컬, 저 시골로 이제 택시 타고 들어가면요. 버스도 없고 돌아오는 택시도 없습니다. 그러면 걸어올 때는 한 3시간 걸어와요. 그럼 그 때양부터 3시간을 걸어서 이제 걸어와야 되죠. 그래도 하나도 힘들지 않았고, 그래도 하나도 외롭지가 않았고, 어떻게든지 제가 못에 씌인 사람처럼 너무나 즐겁게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 때까지 2년 동안.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점은 뭐냐면 집집마다 방문하면 모슬림 이제 이슬람 신자들이 90% 있는 동네가 있고 99% 있는 동네가 있는데 막 그런 데 들어가면요 살벌하고 무섭습니다. 막 어떤 사람은 막 욕을 쌍소리 욕을 하면서 내가 쫓으려고 하고 막 뭘 던지려고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천주교 신자인데 안 믿겠다고 막 완강하게 버텨서. 그러면은 예수님을 영접했냐 대답을 못하더라. 그러면은 너 잘 믿으라 그러고 땅콩을 주고 기도라 썼는데 마음이 확 풀어지면서 부드러워지면서 믿겠다고 그렇게 해서 또 믿은 천주교 신자도 있고 이제 길을 시골로 가면 이제 길을 모르니까는 길가 가는 청년을 붙들고 야 저기 우리가 어디 지금 여기 가는 동네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가야 되냐 하면서 너 예수님 믿냐? 그랬더니 아 자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은 자기는 무서워서 못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 아버지는 응? 이슬람인데 맞아 죽는다. 그래서 왜 네가 아버지한테 얘기하냐? 어? 이거는 제가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은 걔네들 통역하는 거야 이제 옆에 있는 애들이 왜 네가 아버지한테 얘기하냐? 몰래 우선 믿어라. 몰래 믿고 나서 네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너네 가족한테 전도할 수 있는 거다. 아 그러니까 이제 좀 솔깃했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책을 너한테 전해주니까 읽어볼래? 그랬더니 아 자기 읽고 싶대요. 그래 그러면은 너네 학교를 주소를 달라. 그래서 주소를 받아가지고 전도인 시켜서 제가 성경책을 사가지고 그 성경책을 현지인 언어로 이제 번역되니 스와힐리 언어를 가지고서 된 건데 그 책을 이제 전달하는데 너 사람들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주지 말고 몰래 살짝 줘야지 큰일 난다 이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 사람 그 청년한테 가서 말하기를 너 몰래 봐라 절대 누가 알면 안 되나 몰래 보고 네가 은혜 받아서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 다음에 가족을 전도하라고 해서 성경책을 사서 전도한 적 있고 또 물이 이제 부족하니까 늘 빨래를 하면은 그 이제 비누 거품이 잘 안 빠지죠. 물 조금을 쓰니까. 그러니까 옷이 빨리 삭아요. 또 햇빛에 너무 이렇게 바래니까. 그러면 저희 선교사들은 옷 입을 게 뭐 없어요. 그냥 구제품 시장에 가서 구제품을 이제 사 입으러 가면은 그 이슬람 신자들이 많습니다. 뭐 어떻게 하냐? 깡통 모자를 다 쓰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 양심적이고요. 법이 무서우니까 그 코란 법이 무서우니까 양심적이고 깨끗해요 그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이렇게 나눠보면은, 야, 너 예수님 아니? 안 돼. 자기네는, 구약은 같은 걸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알지만 자기네가 안 믿는다고. 그래. 그래서, 혹시 내가 성경책을 너 갖다 주면 너 읽을래? 그러면은, 싫다는 거절을 안 해요. 고개를 끄덕거리면 제가 또 부지런히 사다가 이제 주고. 이제 하루는 제가 이제 동양 여자가 이제 현지인들 데리고 왔다 갔다. 현지 목사님들한테선 소문이 났어요. 이제 제가 전도를 하고 그렇게 예수님 영접하면은 그 사람들을 다 근처에 있는 교회로 보낸다고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저를 잡으려고 갓질하려고 막 소문이 났죠. 이제 그렇지만은 저는 내 얼굴을 비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저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니까는 저는 조용히 있다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무슨 뭐 지나가다가 교회가 건축이 있는데 지붕을 못하고 그냥 단 벽만 해놓고 몇 년이 흘러있는 교회를 보면은 막 안타까워서 제가 그냥 고민하다가 나도 그냥 생활비 500불 주면은 300불을 생활하고 200불 걷고 사역비를 쓰는데 거기서 그냥 또 쪼개고 쪼개서 이제 지붕 할 것 없을, 강단 할 것 없을 이제 지불해 주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초청하니까 교인들 앞에 와서 인사하라 그러면 아니 나랑 간다. 내 모습은 나 보이기 싫다. 니네끼리 하라. 이렇게 해서 거절하고 이제 또한 이제 제가 원래 이곳에서 싱글맘 미니스트리를 했으니까는 제가 이제 또 가서 싱글맘의 그 자녀들을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거. 국민학교인데 공부를 왜 못하냐면은 교복이 없어서, 교복 살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해요. 현대 전도자 보고 꾹 찌르면서 저 동양 여자가 뭐 때문에 혼자서 이렇게 이 나라에 와서 있냐 궁금해서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 가족 다 버리고 여기 와서 우리들한테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현지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6.25 때 너희 흑인 병사가 와서 우리나라에서 싸워주면서 나에게 빵 한 조각을 줬는데 그 시리에서 박스 하나도 먹고 내가 여기 왔다. 은혜를 갚으려고 그걸 다니면서 간증을 했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그때 그것도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전도자가 옆에 있는 승객한테. 그러니까 그 승객이 자기는 사실은 목사 아들인데 그동안 예수님을 떠났는데 자기도 예수님을 뭐 믿고 싶다고 그러더래요. 저렇게 멀리서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전도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애 보고 야, 저 사람 예수 믿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점심시간에 버스가 쓰면 식당에 내려서 영접 기도를 시켜라.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그 점심값을 내가 내겠다. 그래가지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전도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겁 없이 혼자 가서 전도를 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동기는, 제가 거기 가게 된 동기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만주 봉천에서 전도사였고 성가대 지휘자였고 저희 어머니는 선교사가 지은 수호여고에서 졸업한 대단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저희 외가쪽 가족들이 다 만주에서 선교사 집에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지냈던 분들이고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총각 시절에 뭐 너무 은혜가 충만해서 맨날 산기도 다니신 분이고 저희 어머니도 학교 선생하면서 크리스찬으로서 봉사 잘하신 분인데 그 두 분이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해방에 대해서 저희 아버지가 먼저 나오시고 1년 후에 어머니가 이제 나오셨는데 찾아보니까 아버지가 다른 여자하고 살림을 차려서 결국은 헤어지게 됐고 저희 어머니는 폐병이 걸려서 마사요양소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저희 아버지는 혼자서 애들 셋 어떻게 주체를 못하니까 내 남동생은 죽게 되고 저희 오빠는 사촌 누나 집에 보내고 저는 이제 제 작은 고모님 집으로 보내서 가족이 다 이산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커서 깨닫게 된 이유는 십계명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계명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선이고 그 다음에 수평선은 이웃, 부모 사랑하고 첫째고 이웃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그게 이제 수평선으로 또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니까는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떠나고 저희 어머니도 그때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저만 혼자 남아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저희 오빠는 누나네 집에서 예수 믿고 나는 나대로 예수를 믿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신앙생활을 하던 끝에 깨달은 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정말 시련을 겪고 축복을 못 받는구나. 제가 그걸 알았습니다. 안식을 또 저희 부모들이 지키지 않아서 거기 말씀 보면 3-4대까지 고난을 받고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끊어버리시고 저희 어머니도 끊어버리셨습니다. 신앙의 대를 이어지지 못하는데
제가 이제 저한테 이제 믿음이 내려온 거죠. 하느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제가 막 왜 나한테 왜 납니까? 우리 오빠도 있고 왜 납니까? 그런지 그랬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하다만 사역을 하라 이렇게 하셔서 제가 그래서 이제 중국에 만주에 가려고 그랬던 것인데 변경돼서 이제 아프리카로 가게 됐죠.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하고 이제 어머니가 헤어진 후에 저는 저희 고모님 집에서 7년 동안 이제 고생을 하다가 너무너무 이제 제가 고통스러워서 저희 기도를 했습니다. 또 이제 그 배고프다고 기도 한번 하고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으니까는 하나님 저에게 어머니를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일생에 한 번이라도 만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축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해 몇 달 후에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저를 데려가겠다 하니까는 저희 고모가 7년 동안 키워놓으니까 쓸만하니까 데려간다고 허락질 않아서 저를 못 데려갔습니다. 못 데려갔는데 제가 이제 너무 섭섭했지만은 할 수 없이 이제 또 고생하고 있는데 국민학교 졸업하고 나서 제가 중학교를 못 가고 있는 것을 아버지가 알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아마 연락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나를 데려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서는 고모가 허락지 않으니까 몰래 빼내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서는 이제 학교 담임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담임 선생님 찾아와가지고서는 저를 이제 빼내가야 되는데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선생님이 이제 제 친구를 하나 불러가지고 너 저 은자녀 집에 가서 은자를 학교 사은에 돈 안 내도 되니까 공짜로 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도록 시켰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와가지고 우리 고모한테 은자는 사은에 참석하는데 돈 안 내도 된대요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고모가 이제 허락을 해줘서 제가 이제 저녁인데 해가 다 졌는데 학교 사무실로 가는데 그 선생님이 저에게 너무 귀중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를 보더니 반가워하면서 내 말 잘 들어라. 너는 이곳에서 그냥 있으면 또 평생 너 이렇게 일하다가 죽고 마니까는 지금 어머니가 저희 사무실에 계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너를 데리러 이렇게 와서 너 공부시키고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어머니를 따라가겠냐 이제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제 며칠 동안에 제 생각이 너무나 고민이 많았지만은 그때 제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강한 의지를 이제 불어주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늘 고모한테 매맞고 살아서 제가 이렇게 주눅이 들어서 과감하게 뭐 도망갈 생각, 가출할 생각 그렇게 하는 성격이 아닌데 그때는 너무나 이제 용기가 생긴 거야. 내가 가다가 도망가다가 발견돼서 붙잡히면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가야겠다. 어머니라니까는 고모처럼 그렇게 공부도 안 시키고 일도 시키고 밥도 잘 안 주고 이러지는 않겠지. 엄마라니까 친엄마라니까 그보다 낫겠지 하고서는 제가 따라가겠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니까 그건 저 빨리 힘들까에 가라 어머니가 간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도망쳐가지고 어머니를 지나가는 트럭을 세워가지고 버스도 못하고 기차도 못하고 왜 경찰서장한테 얘기하면 다 발각되니까 서울역에도 못 내리고 용산역에 내려가지고 하룻밤 자고 이튿날 새벽에 부산행 기차를 타고 제가 도망하고 엄마도 저를 데리고 와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키시고 저를 이제 대학교까지 공부를 시키고 취직도 시켜주시고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결혼에 대한 얘기는 이제 제가 생략하고요. 결혼을 해서 할 때는 남편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제가 결혼을 했고 영락교회였던 회장 아들이니까 당연히 신앙이 있는 줄 알고 제가 결혼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반대 안 했지만 미국에 와서는 막 교회 출석하는 거 반대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여튼 어찌어찌 해서 또 한 14년을 고생을 하고 남편한테서 고생을 하고 이제 그리고 미국에 이민을 왔는데 사람이 이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미국 군인으로서. 그래서 한국에 이제 동두천으로 이제 파송을 하고 거기서 이제 다른 여자와 만나게 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저와 이제 헤어지게 됐는데 이 사람이 그냥 헤어지면 위자료를 줘야 되니까는 그냥 헤어지지 않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이혼을 하고 하나님을 버리면 제가 같이 살아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 저를 베풀어 주고 사랑해 주시고 고난 속에서 견디게 해주신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제 10계명의 4계명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자식, 가족은 나중의 문제인데 그래서 내가 만약 하나님을 배반하면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잔, 우리들이 얼마나 아버지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내가 또 그렇게 되면 또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고생할까? 제가 그걸 생각하고 제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남편은 저에게서 크레딧을 다 잃어버렸고 남편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속삭이는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남편에게 하나님을 택하겠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거기 가서 시카를 들고 제 목에 목을 찌르려고 변항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묵상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차라리 여기서 죽게 해주세요. 제가 그래도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집사인데 제가 이혼했다고 해서 또 교회 덕을 끼치지 못하고 눈을 끼치면은 안 되니까 차라리 이곳에 정말 순교를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순교도 허락지 않으시고 남편은 그냥 지독한 년이라고 칼을 거두고 그 이튿날 저를 데리고 LA 가서 사무실에 가서 사인을 이제 했는데 자기가 사인한 게 아니고 제가 사인하도록 했어요. 제가 이혼한 걸로 돼 있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판사 앞에서 가서 보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이혼하게 됐는데 그 전에 무슨 사건이 하나 있었냐면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남편이 절대로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제 미국에 이제 와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 신앙이 남편 목사님들이 설교 많이 하시기를 남편께 순종을 하고 싶어서 남편 말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제가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왜 안 나갔냐면 우선 남편에게 순종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지. 그리고 제가 안식일을 범하면 또 무슨 하나님께서 또 징계를 하실지도 모르지만 그걸 통해서 남편의 마음이 돌아선다면 차라리 그게 낫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교회를 안 나갔어요. 남편이 못 나가게 한 이유는 그때 당시만 해도 일거리가 많아서 토요일날 물건을 갖고 오면 토요일날 하루 종일 이틀을 하고 나면 그걸 직장에 갖다 주면은 그것이 돈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5,000불을 이제 벌었습니다. 그 당시 5,000불이면은 3만불짜리 다운페이하고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캐시를 모아가지고 군대를 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을 교회를 안 나가고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불안한 가운데 어느 날 이제 제가 그때 한 7년 밤 일을 했으니까 밤에 일 끝나고 12시에 일을 끝나고서는 남의 차 타고 퇴근길에 빨간 신호등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수 옆에 서 있었고 앉아 있었고 이제 외국 사람이 이제 운전을 했는데 갑자기 신호등에 앉아 있는데 6.25 때 대포 소리가 나는 거야. 6.25 때 대포리가 확 나는 거야. 그래서 아유 무슨 대포가 터졌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몸이 그냥 갑자기 그냥 확 떨어지는 거야. 너무너무 무서워서 제가 이게 뭘까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제 안에서 큰 소리로 지옥이다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가 지옥에 간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 나는 교회 봉사도 많이 했고 집사인데 잠깐 동안 이렇게 교회 안 나간 사이에 내가 지옥일까? 너무나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쫙하고 소리를 이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심하게 떨어지는 그 무서움이 제 몸이 싹 스탑을 하고 제 오른쪽 귀에서 바람이 막 빠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귀에서 뭐가 들리냐면 앰뷸런스 소리가 나고 막 사람들이 막 문 열고 막 저를 이제 끄집어내는데요. 제가 보니 그때 정신이 난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럼 의식이 없었냐? 의식은 분명히 있었어요. 제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알려주셔서 제가 주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셔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제가 교회 안 나가는 동안 그런 방법으로 저를 끌고 가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정신을 들어보니까는 제 몸에 옆에 세무나 뭐 여섯 병이 있었는데 그게 다 가루가 돼가지고 제 머리속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뒤집어 쓰고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선 제가 들것에 실려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다 조사해보니까 뭐 어디 상처 하나는 안 돼도 없고 부러진 데도 없고 괜찮았는데 남편은 제가 죽은 줄 알았대. 왜냐면 외국인 친구가 전화해가지고 자꾸 올리기만 하니까 말을 안 하니까 제가 죽은 줄 알았대요. 근데 와서 보니까 제가 멀쩡하니까 이제 자기도 혼이 났는지 제가 글쎄요. 제가 오자마자 죽어도 언제 나는 교회 나간다. 나 말리지 말라고. 이제 내가 이제 내일부터 교회 간다고. 이제 그래가지고서는 교회를 이제 가고 뭐 자기도 고마운지 뭐 감사하고 백불 내고 뭐 이래서 이제 다시 무마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몇 달 있으니까 또 교회 못 나가게 해서 제가 하나님께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내가 교회 안 나가면은 하나님 징계하시고, 제가 교회 나가면 남편이 저를 징계하니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가 뭐 하나님 싫어서 봉사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제 그러니까 남편이 얼마 있다가 군대 간대요. 안 가면 감옥 간대요. 사인을 이미 해놨대요. 미국 군인으로 한국 간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뭘 원하시면은 제가 절대 거절할 수가 없는 그런 그만큼 이제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죠.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무슨 훈련을 받았냐면 저는 가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일은 주님께서 다 하시고 저는 무엇을 했나? 저는 거기 혼자 있으면서 진짜 감옥에 있는 거나 같았어요. 해가 지면 나갈 수가 없잖아, 위험해서. 뭐 가로등도 없고 거기는 험악한 데니까. 대낮에도 뭐 사람 해치고 대낮에도 저기 목걸이 하고 다니면 막 가로채고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데 대낮에 자전거 타고 가도 가로채는 사람들인데 그런 데서 제가 뭐 그날 기나긴 낮과 밤을 뭘 하겠습니까? 낮에는 땅콩 만들고 밤에는 앉아서 기도하고 뭐 그런 것밖에 하는 거 없는데 그때 기도할 때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나오는 그 저기 나를 찔리게 하는 말씀, 내가 양심이 찔리는 말씀 그거 놓고 제가 회개 기도, 날마다 회개 기도했습니다. 제 양심을 찔리는 회개 기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그때 제가 이제 제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남의 것만 보고 나의 남편을 비판하고 이제 다른 사람도 비판하고 그러지만 그때 제 속이 들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들 간의 갈등과 알력이 있어도 제가 그냥 묵묵히 침묵하고 가서 따지지 않고 그냥 억울해도 참고 이제 그런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깨달은 거는 목사님이 누누이 금요일날 가르쳐주신 대로 정말 하와가 유혹받은 것, 정말 보암짓도 하고 모험짓도 하고 지혜스럽게 탐낼만 한 그런 유혹이 저희들이 일생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 사랑, 우리는 자기 사랑이 가장 무서운 죄를 지고 있잖아.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 얼굴 주름질까봐 걱정하고 보톡스 맞아야 되고 뭐 외모상 무엇을 따지고 하여튼 너무 자기 사랑하잖아. 자기 손이 하나도 안 보고 무엇이든지 손해보고 무엇이든지 섬기려고 하고 막 이런 걸 제가 아프리카에서 배웠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사랑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재고 돈 사랑, 자긍하고 교만하고 이런 것이 디모데후서 3장에 있지 않습니까? 하와가 그 유혹받은 것이 창세기 3장에 있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이제 성계주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돌아와서 이제 더 깊숙이 영성 훈련을 받으면서 70이란 나이 이제 이르렀지만은 요즘번에 지난달에 막내 손녀딸 2살 반짜리를 키우면서 제가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2살 반짜리가 저한테 떼쓰고 제 마음대로 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막 나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 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얘구나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얘 2살 반짜리밖에 못 되는구나 제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내려놓는 것보다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구나.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박고 십자가에 모든 죄성을 못 박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